2022년 2분기 기준 가구 소득 32만 8,822달러가 있어야 수도권 지역 빅콘도 구매가 174만 3,716달러를 감당할 수 있다는 보고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시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콘도의 가격은 73만 3,013달러로 연간 가구 소득이 16만 1,400달러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을 위해 저축하려면 65개월 동안 저축해야 합니다. MBC는 시장에 모든 유형의 주택에서 급격한 악화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2분기는 41년 만에 분기 및 연간 최악의 악화를 기록했습니다. 밴쿠버는 조합된 모든 유형의 주택과 빅콘도 주택에 대해 캐나다의 나머지 도시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론토는 콘도 가격만 놓고 보면 밴쿠버를 앞질렀습니다. 빅토리아는 캐나다에서 콘도와 빅콘도가 세 번째로 비싼 지역입니다. 모든 주요 시장이 가격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빅토리아주가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고 토론토와 밴쿠버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지난 분기 대비 4.8% 성장해 가뜩이나 오른 수준이고 금리도 계속 올라 분기별 0.9%의 소득 증가세는 도저히 상쇄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